눈앞에 있는 것 아니냐며 원래 이렇게들 하는 것이냐면 요새 변한 건가? 왜? 너무 내 눈앞에 있는데 진짜 제 얼굴이 진짜 백박만해 보여요 진짜로 아 진짜 너무 당황스러운데 이거? 아 마이크는 이것인가? 아 마이크 뭐 어떤 것이요? 이거? 아 맞네 아 오케이 사진 자 하이 너무 하이 와 자 더운 이 여름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틱의 민서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점점 좋아지는구만 좋았어 아 다들 이 학습의 효과 너무 뿌듯합니다 오늘은 너무 더워서 약간 몸이 흐물흐물해요 저만 그런가요? 저도 그래요 그죠 너무 몸이 흐물흐물하네요 힘들구만 타투 했다 타투 와 맞죠? 한눈에 봐버렸어 여름에 타투하면 힘들다던데 아닌가? 이거 까만 벗겨야 된다 까만 벗겨야 돼? 이거 충전이고 그거 아 네. 출력 사운드 아 그래요? 오빠! 저기 무시 혼자 해야지 근데 이거 고장났다 그러던데? 아, 그래요? 응 이것도 고장났다 그래서 되나요? 저기 소리 나오세요? 아무나 댓글을 달아주세요. 아니 요새 너무 덥고 잠도 잘 못 자가지고 약간 요새 수전증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손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손을 발발발발 떨어도 그러려니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아 이거가 맞나 봐. 소리 잘 나온다. 어 나온대요. 그럼 내 거 칭찬해야지. 자 오늘의 첫 곡 오늘 첫 곡은 멋진 꿈으로 시작해볼까 해요 여러분 아, 오랜만에 멋진 꿈도 그 원곡 말고 어쿠스틱 버전이 있어요 멋진 꿈이 그래서 그걸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이거 저번에 일본 팬분이 선물해주신 필름 카메라인데 여러분 강제 출연 좋았어 좋았어. 뿌듯합니다. 자, 여튼. 어, 정신없어. 너 왜 이렇게 정신없죠? 아, 너무 더워요. 여튼, 빨리 첫 곡을 시작해봅시다. 좀 늦었으니까. 첫 곡으로 멋진 꿈 먼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음 가는 곳을 따라 fly high 헤이 나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나요, 제가 지금? 너무 더워. 아, 너무 더워. 아, 인간적이다. 맞다. 자, 다음. 자, 오늘은 제가 커버곡을 두 곡 정도 준비를 했어요. 오랜만에 뭔가 커버곡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아, 나와라, MR. 근데 약간 오늘따라 에코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나의 느낌인가? 아! 무슨 일이야? 인터넷이 안 돼. 무슨 일이야? 나에게 이러지 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생각을 했어. 강제 핫팩 펴자고. 만약에 사진 찍다가 제 땀방울이 나오면 약간 포토샵으로 없애주세요. 맨축해. 이거 예전에 한번 했던 노래긴 한데 제가 최근에 이 노래를 다 준비할 일이 있어가지고 불러보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 가지고 왔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요새 핫한 그 저기 뭐야 가수분이신데 우리나라 가수분 아니시고 빌리 엘리시라고 그분 노래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했던 노래가 I Don't Wanna Be Your Anymore이라는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준비를 해봤고요. 노래도 들려드릴게요. 항상 왜 이 시간은 항상 차가 이렇게 많아요. 여튼 한번 MR 틀어볼게요.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광고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오네. 자,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I don't wanna be you anymore.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작은 MR에는 가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이게 나름의 변명이었어요. 나름의 변명. 소리 좀 켜볼까?
막 그 이마에서 막 흐르고 있어요. 제 땀이 지금. 여러분 방금 끝난 리허설이었고요. 다시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불러드릴 노래는 I don't wanna be your anymore 이라는 노래고요. 빌리 엘리시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바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한 번 더 해야겠다. 휴. 여튼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는 I don't wanna be your anymore 이라는 노래였고요. 아 너무 더워요. 휴. 그러고 이제 또 다음 노래를 불러드려야겠죠?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처음 들려드리는 노래인데 이것도 커버곡이에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그 저희 나라 여성 솔로 가수분이 계세요. 백예린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에이틴이라는 웹드라마라고 해야 되죠? 웹드라마의 OST를 부르셨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게 들어가지고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 해서 이것도 준비를 해봤어요. 되게 잔잔하고 근데 가사가 되게 제가 좋아하는 뭔가
오늘 하루 다 끝나고 뭔가 들었을 때 위로가 되는 느낌의 노래거든요, 이 노래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아, 수분 보충. 너무 너무 덥습니다. 슬슬 제 땀방울이 보이나요, 슬슬? 뽀뽀해. 겨울엔 춥고 여름엔 너무 덥고 조치가 필요합니다. 너무 더워. 근데 모두 다 이렇게 저처럼 다 덥게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튼 바로 이어서 스며들기 좋은 오늘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네, 바로 들려드릴게요. 근데 진짜 오늘과 별개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날은 비도 오고 바닷가에 갔는데 정말 저는 이제 여름을 생각하고
반바지랑 나시를 입고 갔는데 진짜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날 양양의 그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저에게 지금 뭔가 계속 피곤한 느낌? 그리고 바닷바람 맞으면 뭔가 몸에 짠내가 배는 그 느낌 있잖아요. 되게 분명히 물에 들어가지 않았어도 뭔가 팔이 막 다 젖어 있는 것 같고 뭔가 소금기가 막 서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힘들었어요. 아, 어떤 CF 찍으셨어요? 비밀이에요. 그것은 비밀이죠.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되실 거예요. 그것은 비밀. 장마 끝나면 더 덥겠죠? 네. 너무 더워요. 멘트를 나가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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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저 모르고 있었어요. 저만 모르고 있는 항상. 막, 와우. 벌써 그렇게 됐나요? 제가 데뷔한 지 벌써. 359일. 시간이 빠르네요. 저 아무것도 한 것 같지가 않거든요. 막, 음방한 것도. 엊그제 같고 좀 막 되게 그날의 추억이 막 아직도 새록새록한데 벌써 시간이 빠르네요.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자, 어쨌든 이제 다음 들려드릴 노래는 이거 처음 불러 이것도 처음 부르는 노래예요. 왜 저번 리슨 스테이지 때 하와이가 새로 나와가지고 노래가 그 노래를 이제 막 불러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날 그걸 부를 생각을 진짜 1도 안 하고 간 거예요. 새로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 이걸 준비를 해봤고요. 이거 정말 민망한 거 아시죠? 마지막에 진짜 가사가 없는 거 아시죠? 이거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춤춰야 되는 거 알죠? 같이 아니 그리고 이거 이 랩 부분 랩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노래. 근데 이게 사실 숨 쉬는 구다리가 없어서 다 이어서 부른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씩 안 부를 겁니다. 미리 선언. 한마디씩 못 부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상한 거 아니니까. 앞머리가 막 점점 이제 이 뽕이 사라지려고 하네요. 물 한번 마실게요. 정말 민망하기 싫이. 자, 여러분, 하와이 질러드릴게요.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쁜 새끼 이후로 나쁘지 않아. 아유. 우리 떼창이 나쁜 새끼밖에 없었잖아. 떼창이 그거밖에 없어. 아유, 나쁘지 않은데? 어제 여러분 즐거우셨어요? 네. 뭔가 함께 참여하는 기분이 나셨나요? 네. 다음에 언젠가 제가, 언젠가 저도 콘서트를 하겠죠? 네. 그런 날이 오면 꼭 더 크게 불러주세요, 알았죠? 네. 다음 달 있어요, 다음 달. 다음, 아, 그건 이제 페스티벌이니까. 네. 뭔가 단독 콘서트를 저는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날이 오면 꼭 함께 해봅시다. 네. 네. 자, 마지막 노래를 이제 들려드릴 시간이 왔어요. 항상 이 음이 있어. 아, 이게 아니고. 자, 마지막 노래는 집에 가야 귀갓길. 항상 내가 귀갓길 그 위로곡. 난 약간 위로곡을 좋아하나 봐, 내가. 약간 그런 노래가 저는 좋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기도 기분이 좋고, 부를 때도 되게 집중도 잘 되고 기분이 좋아요, 이런 노래 부를 때.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터벅터벅이라는 노래인데, MR 한번만 들어볼게요. 이게 처음에 바로 들어가가지고. 그쵸, 그쵸. 자, 여러분 마지막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영철아 너 너무 시간이야. 아, 제 친구들이 오늘 구경을 왔는데 시선 너 그렇게 나 쳐다보고 있을 거야. 아, 좋았다. 자, 마지막 곡 터벅터벅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양양 갔다 온 이후로 여파가 크다고 했잖아요. 그 몸 상태가 아직 그래서 약간 진짜 흐물흐물해요 지금 약간 몸이. 그래서 한 번만 이해해주세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빨리. 여러분 터벅터벅이라는 노래 불러드리고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터벅터벅 불러드릴게요. 집으로 돌아가네 길에 걸음만큼 덤덤한 척이는 것 같아 내 하루에 진짜 나는 몇 퍼센트나 잘
스테이지는 끝이 났고요. 지금까지 저는 미스틱 가수 민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씨에 저랑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유 들어가실 때 어떻게 차가운 커피, 아이스 커피라도 한잔 하고 들어가세요. 진짜 너무 걱정.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 알겠죠? 안녕 민서. 안녕. 앞머리가 이상하네. 이거 어떻게 끈다, 이렇게 꺼야지. 종료 됐다. 가세요. 네.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아.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아우 와우. 아, 귀여워. 감사합니다. 내 앞머리 이상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감자 입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당겼지? 귀여워. 근데 사실 토이스토리 못 봤어 아직도. 아직도 못 봤어. 이 감자 아저씨 가방도 있거든요 저? 어? 근데 여기 가방까지 메면 진짜 너무 오타쿠 같을 것 같아서 참았어요. 여튼 여러분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알겠죠? 네. 안녕. 오늘은 따로 차를 타고 귀가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와 있어서 친구들과 함께 귀가할 예정이니까 기다리지 마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러분. 안녕. 고생하셨어요.